이거면 이겼겠다. 배달의 민족 주문. 더 많은 받기를. 더 많은 받기를. 맞다 이거는. 약간 저번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센 거라서 그냥 센 덱이 이제 필드 받고 더 세지는 느낌이라 뭐 부담 없이 쓸 수는 있어요. 첫 번째 약간 단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이동덱을 잘 안 쓴다. 내가 이동덱을 약간 쓰기 힘들어한다는 거 정도. 네, 이동덱 약간 쓰기 힘들거든요. 내가 내 기준상 내가 계산이 약간 좀 안 돼. 그래서 좀 힘들어요. 두 번째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. 오, 영부도 나왔다. 헐크버스터만 나오면 되네요. 헐크버스터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일단 멀티풀맨 올려놓고 헐크버스터 나오는 순간 게임이 터지는 거 볼 수 있어요. 확실히 헐크버스터 나오면은 이제 4턴에 이제 아이언피스트랑 헐크버스터 콤보하면 되거든요. 나오겠나 모르겠네. 세 번째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. 나이스. 이러면 이거 먼저 써도 돼요. 비죠. 아 일단은 뜨진 않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고민 좀 합시다. 살짝 얘 하나 그냥 파워 4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 턴. 얘 어차피 나중에 이동 시키면 되거든요. 라이트 볼로. 감사합니다. 콜렉터. 그러고 보니까 복제소 저거라서 되게 세긴 하겠다. 오 왔다. 그래 이래야지. 이게 게임이지. 일단은 얘 먼저 내고요. 그 다음에 얘랑 헐크버스터 합치시키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나는 스냅하면 돼요. 몰라 카운터 있든가 말든가 할게 뭐야. 나는 지금 인피너트가 복사가 되는데. 인피너트가 복사가 되는데 뭐가 중요해. 자 일단은 아이언피스도 받았고 말한대로 10 파워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고킥 받아서 아 괜찮아요. 이동대도 효과 적용됩니다. 근데 얘는 안되네. 야 넌 왜 안되냐. 아무튼 멀티플맨이 늘었어요. 아니다 이렇게 하자. 여기 나중에 이동할 수 있게 해놓고요.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로 이 친구를 여기로 불러서 복제시킬 거예요. 자,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너트를 복사시켜요. 주문. 아 마이크가 왜 이러냐 제발. 더 많은 받기를. 자금 들어가면 안돼. 자 그래 나가야지. 내가 지금 인피너트가 몇 갠데. 복사되는 인피너트가 몇 갠데. 나가야지. 이건 각이다. 이러면은 여기 거는 샹치 안 맞고요. 그 다음에 복제소로 이제 이동하면은 얘가 늘어요. 닥스가 늘어나서 지금 게임 아주 재밌어집니다. 닥스로 멀티플레이 하나 옮기고 배달의 민족 주문. 더 많은 받기를. 그렇지. 자, 또 닥스를 아! 확정 시키고 벌쳐야 그냥 나가라. 이거면 이겼겠다. 배달의 민족 주문. 더 많은 받기를. 더 많은 받기를. 아, 미쳤다 이거는. 어, 그래 세게 세네. 물론 이렇게 세진 않겠지. 아 진짜 인피너트가 내 말이야. 뭐 이런 게 다 있어.